부산시가 친환경 에너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관 부사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수소차 충전소 보조기 심각, 부산일보 2월 9일자 일면 보도, 한대답, 지원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부서 간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또 부산시는 올해 수소차 충전소 5곳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10일 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조직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기획관을 중심으로 관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업무가 미래산업국과 환경정책실, 교통국으로 분산돼 이를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혼란과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종전까지 친환경 차량 관련 업무를 국별로 흩어놓은 상태였다. 승용차 버스 등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 업무는 미래산업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 등은 환경정책실, 압축천연가스, CNG, 과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 운영은 교통국이 맡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서 간 의견차가 발생해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급변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친환경 버스만 놓고 봐도 미래산업국은 내년까지 수소버스를 100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교통국은 단가가 비싼 수소버스보다 전기버스로 친환경 버스 수를 늘리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시내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민원에 따라 올해 버스용 수소 충전소 한 곳을 포함해 충전소 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전소 설치를 담당하는 부산시 미래산업국은 부서 간 협의 절차가 단축되면 충전소 마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는 기장군 청강리 공영차 고지에 버스용 수소 충전소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기장군 승용차 수소 충전소 두 곳은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고촐리 충전소는 건축 불가 판정을 받아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예림리 충전소는 심의 절차를 받고 있다. 해운대구 송정동과 남구, 감만동 충전소는 각각 2020년, 2021년부터 추진돼 건축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다. 시는 2022년 말까지 강서구 화잔동의 시내버스 공영차 고지를 조성하며 버스용 수소 충전소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국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으로 수소 충전소 설치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설치할 것이라며 허가 절차만 빨리 진행되면 공사에는 5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충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소 충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점차 개선돼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도 2년 전 규제 샌드박스 제1호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지만 규제 완화의 덕을 보고 설치된 충전소는 거의 없다면서 업무 분장, 지자체 조례와 관련법 간의 충돌을 해소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손혜림, 박세희 기자, 하이어림즈넷, 부산.com